현대 의사의 야망을 표현하기 위해 수술실에서의 리얼리티가 중요했다면 인물의 진정성과 감동을 완성하는 건 장준혁의 비극적인 최후였다. 김영 선배님이 정말 식사하시는 거나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다 같이 다니는데 15부, 14회, 15회 찍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밥을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밥을 안 드세요? 그랬더니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밥 맨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정말 곡기를 끊어가는 사람처럼 자기도 곡기를 끊어가겠다고. 현장 가면 명민이 형한테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 죽어가는 걸 유지하고 계시는 걸 보고 원형 담배 하나 피우면 그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몰입하고 있는 걸 보고 아 김영민도 대단하고 장준혁이란 인물도 굉장한 인물이구나 그런 걸 느꼈죠. 간, 신장, 췌장도 나 장준혁 살릴 수 있어. 나 장준혁 살릴 거야. 나이스 믹스다. 장준혁 과장 어떻게 부원장이야. 부원장이라고. 가자 가자 비켜. 장준혁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에선 모든 스태프들 다 울었어요. 야 장준혁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장준혁이니까 그 사람. 3회 17신 찍으니까 3회 17신 이렇게 연기할게 이런 게 아니라 1회 1신부터 20회 마지막 신까지 장준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술은 완벽했어. 나 아니야. 야 준혁아. 준혁아. 원장이야. 정말로 자신있게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장준혁을 김명민만큼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 것 같고 정말 그 배역과 인물이 합일점이 되는 최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배역과 인물이 합일점을 이룬 최상의 순간은 바로 이 장면, 합창팀이었다. 정말 죽음의 지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지휘봉을 바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지휘를 했어요. 3일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또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허벅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성 위염 때문에 갑자기 또 건강이 악화된 건데 그러면 잠깐만 쉬어가시죠 이런 말씀도 전혀 안 하시고 화장실 한번 잠깐 다녀오시더니 바로 또 촬영이 진행되고 정말 저런 철인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 정말 독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네. 사실은 이제 저 장면을 촬영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앞에 가서 지휘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 하지 말래요 절대로. 굉장히 섭섭했어요. 아니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필요 없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고 자기가 집중을 더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합창 이 심포니는 그 세계적인 명지휘자 카라얀도 1시간 10분 연주하고 나면 지휘하고 나면 거의 땀에 범벅이 되고 페인이 될 정도로 힘든 뭐 비트도 상당히 강하지만 그만큼 몰입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몰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지휘인 것 같아요. 대곡 베토벤 합창 9번 김명민에게 죽음의 지휘였던 이날의 공연 장면은 강마의 캐릭터의 진정성을 살린 결정적 장면이다. 베토벤 바이러스 최고의 명장면으로 기록됐다.
그야말로 강마애죠. 강마애가 실제로 됐었어요.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강마애라는 캐릭터와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접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영혼을 끌어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드라마 속 강마애는 합창 지휘를 마치고 해진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다. 강마애의 이 모습은 바로 그날 합창 지휘를 끝낸 김명민, 그의 모습이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풀리고 막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실려간 건 아니고 제 발로 걸어 나갔죠. 그냥 제 발로 걸어 나가서 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냥 그 다음 스케줄을 다 소화를 못하고 처음이에요. 제가 드라마 찍으면서 그렇게 한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촬영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다리가 이렇게 떨릴 정도로 힘들었던 촬영은 없었으니까 이전에도. 여러분, 여러분 다치면 안 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게 최대한 도와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할게요. 고생했죠? 네, 아, 진짜 보고 싶은데요? 너무 고생했어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방영 전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던 드라마는 강마의 열풍에 힘입어 2008년 최고의 드라마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리고 드라마 초반 비현실적이고 낯설었던 강마애는 이른바 강마애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다. 김명민의 그 연기의 강점은 김명민은 보이지 않고 캐릭터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강한 몰입도가 결국은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브라운관이나 스크린 너머의 시청자나 관객들에게 캐릭터의 진정성을 전달해주고 공감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탁 했어요. 갖고 왔다고? 이러고 다녀야지. 아, 해를 등지고 그러면 좀 들타겠다. 이렇게. 해가 저기 있으니까. 김명민.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가 아니다. 올해로 14년의 경력, 그 세월 무엇이 이 지독한 완벽주의자 배우를 만들어낸 것일까? 올라온 SBS 경쟁률, 이 빈댄스 빼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김명민은 25살이던 지난 96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왜 와서 출시켜버릴 것 같아도! 특히 김명민 씨는 당시 드라마에 정말 빠지지 않고 모두 출연했습니다.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베이지색의 굉장히 촌스러운 양복을 하나 사가지고 급하게 그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그 색깔밖에 없었어요. 저는 좀 진한 옷을 입고 싶었는데 다들 너무 잘생기고 너무 꽃미남이고 그래서 거기 좀 주눅이 많이 들긴 들었죠. 꽃미남과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저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안녕하십니까.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기쁨을 뒤로하고 그는 단 한 번의 출연 기회라도 더 얻기 위해 매일 아침 드라마 곡을 순회했다. 안녕하세요. 저 6기 김명민입니다. 뭐 감독님 인사드리려고 왔는데요. 다음에 이런 작품 준비하실 때 저 좀 꼭 한번 써주세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그건 민망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도무지 이제 며칠 하다가 못하겠어서 포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3년 했으니까. 자, 변우민 씨가 돌잔치를 하는데 그렇게 대사 하나 없는 역할을 따냈고 한마디의 대사를 얻고 두마디의 대사를 얻어나갔다. 혹시 야, 미안해 늦었지. 손님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주십시오. 저 공채 탤런트 시절 그는 동기들 중 가장 바쁜 단역 배우였다. 자, 좋습니다.
황선수로 타이틀을 반납했지만 지금도 국민들의 가슴엔 영원한 챔피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가씨! 그러나 정작 그가 기다린 기회는 이른바 주인공감 얼굴에게 돌아갔다. 준비하십시오. 항상 내가 촬영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단역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죠. 저는 3, 4년을 계속 눈도장을 찍으면서 역할 하나하나 따내서 열심히 했고 되게 바쁘게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활동을 하나 안 하나 싶을 정도로 눈에 잘 안 띄는 친구가 어느 순간 걔 거기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힘 빠지죠 솔직히. 아저씨 공장이고 뭐고 빨리 병원 나가면 내가 신고할 거야 알았어? 몇 번이야 이... 데뷔 후 4년이 지나도록 그는 언제든 감독이 부르면 달려와 휘지 않게 빈자리를 메워주는 무명의 배우였다. 제 이름은요 김계통입니다. 통! 정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에비스 프레슬리 킴 같은 걸로 바꾸든지 해야지 정말. 잊지 마세요. 저기 서름도 상처도 오케이. 많았다. 야. 특히 처음으로 단막극 주인공 역을 따낸 후 겪었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게 웬일이야? 맨날 단역만 하다가 2년 내내 단역만 하다가 오빠 하나가 들어왔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너무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옷을 협찬해주는 장소가 있었어. 거기 가서 나름 이제 옷을 막 뽑아주고 그때 그 직원분도 너무 저한테 친절하게 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옷을 한 꾸러미를 들고 이제 대본 연습까지 다 끝나고 촬영 현장에 갔는데 배역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됐대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미리 전에 해줬으면 저는 근데 그때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진짜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진짜. 어린 시절 명민은 소풍과 수학여행 무대를 휘어잡는 춤꾼이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칭찬을 들을 때면 우쭐해지곤 했다. 이 같은 무대 체질은 자라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다. 이 시절 처음으로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연기 외엔 담을 쌓고 지내던 대학 시절 명민은 강의실과 연극실만 오가던 우직한 학생이었다. 배우로 불리고 싶었고 또 같은 배우들 사이에서도 저놈은 정말 연기 잘하는 놈, 인정할 만한 놈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비중 있는 주연급 역할을 거머쥐었다. 넌 좀 다르게 살 줄 알았더니 별 수 없구나. 먹고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전술이야 상황에 맞게 구사해야 되지 않겠어? 만우야. 하지만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너한테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우리 손잡고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떠냐? 어? 우리 친구잖아. 작가분들이 반대 좀 했죠. 반대했어요. 명민 씨 들으면 화낼지 몰라. 근데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좀 못생겼지. 그러니까 일반인으로는 괜찮은 얼굴이지만 배우로서는 뭐 이렇게 잘생기고 얼굴 자체가 꽃남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거지가 바로 정했네. 저희 기획사 사장님한테도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 명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내가 볼 때는